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다 나오셨네요. 그러면 네, 아, 그 지금 마이크 마스크를 벗고 계신데요. 그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께 인사할 때 마스크를 또 벗고 그리고 끝날 때 이제 또 인사드릴 때 마스크 벗고 진행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 예,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. 먼저 예, 관객 여러분들께 감독님 먼저. 네, 안녕하세요. 저 드림팰리스 연출한 가성문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드림팰리스에서 연기한 김선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수인 역할 한 이효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럴까요? 예, 좀 객석이랑 가깝다 보니까 예, 행사 같은 거 할 때 좀 거리가 있으면 벗고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 여기 저희 앉은 데랑 객석이 가깝다 보니까 쓰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혹시나 감독님 그 드림팰리스 이제 앞에 나오신 배우님들도 계시지만 같이 작업하신 분들 중에 좀 앞에 안 나오신 스태프분들이나 소개해 주실 분들 계시면 관객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아, 지금 저희 연출팀 류아벨 김대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손 한번 한대. 저희 연출팀 손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그 저희 김태희 배우님도 지금 반상 연기 하셨던 분이 될 것 같고 네, 다 하셨어요? 예. 아, 그러면 이제 관객 여러분들 질문 받아볼 텐데요.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좀 물어봐야 되겠다. 감독님이나 배우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시작하기 전에, 네, 감독님, 사실은 영화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, 그리고 보고 나면 좀 너무 무거워지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인물들도 너무 이렇게 좀 다층적이기도 하고, 이런 이야기를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관객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 대화 나누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. 배우님들 두 분도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계기 예,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감독님 먼저. 네, 저는 이 영화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시나리오 쓰다 보면 망각하거든요.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. 근데 오늘 보면서 제가 그날 이걸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한번 좀 반추를 해보니, 저희가 이렇게 좀, 그, 영화들 보면, 이렇게 뭐,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응징하거나, 아니면 뭔가 강한 사람들의 나쁜 걸 잘 보여주거나, 이렇게 나쁨을 되게 막, 강력하게 보여주거나 이런 영화들은 많은데, 이렇게 좀 약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 되게 공유를 해 나가느냐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,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, 네, 평소에 관심도 많았고요. 이런 뭐 유가족들이나 이런 문제들에. 그래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저는 그 시나리오를 봤고 잘 읽었어요.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이제 이 부산영화제에서 영화를 봤는데 많이 시간도 있고 편집이 됐는데 시나리오는 이거보다 굉장히 더 풍성했었기 때문에 되게 문학 같다.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문학적이다. 이런 느낌이 첫 인상이 있었고, 네, 그게 가장 강렬하게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. 예. 그랬습니다. 저는 일단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저의 나이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면서도 굉장히 전부로 생각되어지는 그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엄마로서의 그 무게감 그런 것들이 저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
또 수인으로서도 제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집 말고 또 하나 저를 굉장히 수인으로 살게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도 유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의 차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슬픔이 때로는 어느 쪽에서는 대놓고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그 수인의 그 시나리오 안에서의 신을 보고 아 여기서의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몸으로 좀 체험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수인의 슬픔 또 그리고 언니를 향한 그런 의지되는 마음 그런 것들을 꼭 연기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. 네. 영화 자체가 이렇게 사건이 막 터지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물들의 감정선이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는 데다가 그 사측과 싸우는 거나 아파트 이야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또 계속 연결이 되고 이런 작업들이어가지고 쉽지 않았을 건데 않았을 것 같은데 감독님도 연출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예, 배우님들도 정말 예,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예,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급속으로 마이크를 좀 돌려볼까요?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예,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네, 감독님, 좋은 영화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영화가 제목부터 그렇고 되게 아이러니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. 특히 초반에 나왔던 내비게이션이 약간 뭐 경로를 이탈해서 새로운 경로를 찾는다 이런 것도 그렇고 되게 그런 아이러니에 대한 연출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. 특히 뭐 그 김선영 배우님이랑 이윤지 배우님이랑 뭐 감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또 관계가 틀어지니까 또 이런 창사를 가운데 두고 얘기를 하는 등 되게 세심한 연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런 아이러니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얻으셨는지랑 그리고 연출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포인트를 두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눈치를 가장 큰 아이러니가 눈치를 보기 싫은데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김선영 배우님께서 그걸 되게 엄청 연기를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연기 뭐 지도라든지 그리고 배우님 스스로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감독님, 네, 저부터 하자면 저도 그러니까 제가 가장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지점들이 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지만 되게 좀 인간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대화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.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진심을 얘기하고 싶으면 거짓말을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영화 속에서도 이 혜정도 이 유가족 대표한테는 원망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합의를 종용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그 뭐냐 합의를 말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당구장 바로 가서 또 너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. 계속 그 시위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? 라는 어떤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되게 딱 칼자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번민의 연속인 것 같고 그런 지점이 되게 인간적인 거라고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좀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착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연출할 때 제가 포인트로 줬던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열심히 부족한 한가 열심히 그 만들어 놓은 세계들을 배우님들과 너무 이렇게 제가 사실은 입봉이고 제가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분한 배우님들과 작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진짜 포인트를 줬고요. 네. 그래서 좀 모든 것들이 이 인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물들의 마음과 그 디테일한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영화적 기교도 최대한 안 쓰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. 뭐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에 잠깐 질문하신 분께서 언급하셨는데요. 그 배우님들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쓴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인간답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혜정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
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수인도 이 상황이 계속 급변하니까 이 사람들과 그 혜정을 만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아까도 쉽지 않은 연기였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, 이 연기들을 하면서 그 인물 설계하고 이럴 때 좀 이렇게 레퍼런스나 이런 걸로 했던 게 있는지,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질문하신 대로 좀 더 신경을 쓰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, 그러니까 레퍼런스 그런 거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, 일단 저는 그냥 저는 특별히 어디를 더 힘주고 어디를 덜 힘주고 이런 거 그런 게 잘 없고 저는 연기를 제가 그냥 그 대본을 보고요. 그 상황이 됐잖아요. 그럼 그 상황이 돼서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. 저 특별히 뭐 더 이렇게 글쎄요. 근데 이럴 때는 있죠. 아, 이 여자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감독님과의 의견이 다를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아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. 감독님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마 어떤 말을 하겠죠. 그래서 감독님과 잘 조율을 하거나 뭐 감독님 의견을 따르거나 어쩌면 이렇게 저기 중간 지점이 나오거나 뭐 그럴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사실 제가 영화를 어떤 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기를 어떻게 했느냐, 뭐 어떤 게 힘들었느냐, 어떤 게 뭐 이렇게 중점을 뒀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진짜 진심으로 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 상황에 닥쳐서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딱히 드릴 말이 없어요. 죄송해요.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듣다 보니까 예,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. 아니 어떤 장면에 특히 신경을 썼냐 그러면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, 예,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. 예. 그래도 예, 이웃집 회원님께도 얘기를 좀 예,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그때 저희가 이게 작년이었거든요. 이제 언니랑 좀 전에 이야기를 하다 들어왔는데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를 막 이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막 하다 왔는데, 제가 그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, 뭔가 지금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그 지난 이야기가 너무 큰 게 많다, 이 인물한테는. 그래서 그게 쌓여진 지금이어야 될 텐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지금만 보여줄지, 말하자면 그냥 텐트 앞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고 너무나 큰 이야기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관객들은 보지 못할 텐데 이 덩어리를 전 또 너무 작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, 그런 고민을 그때는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에게 지나간 어떤 그런 아픔도 그렇고 또 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린 시간이 분명히 이만큼 있었을 테고 쌓인 우정만큼 또 실망감도 있었을 거고 서로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비단 이 한 씬으로 만약에 다 표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그때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? 가장 최저 몸무게를 그때는, 근데 어쩌면 물 한 잔 주세요. 그때 어쩌면 그게 저의 이제 수인으로 이해하고 싶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 영화가 특징이 딱 그냥 대단한 사건들은 이미 하나도 안 보여주고 뒤에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혹은 저기 어디에 갇혀있는 나가서 그냥 회상만 하는 그냥 그런 신만 주어지다 보니까 그 앞에 시간을 좀 담아내는 게 자꾸만 생각해보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착착 쌓인 고민들이 관객들한테 전달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언급하셨던 장면 있잖아요. 창살 마주하고 하는 장면에서 좀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서늘했거든요. 그 당구장 같은 데서 옛날처럼 막 지낼 때랑 엄청난 대비도 되고 예, 그런
그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또 질문 받아볼까요? 예, 뒤쪽에 계십니다. 예,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그 서울독립영화제의 든든한 후원자인데요. 생각과자에서도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커피 빈스로드에서 예, 또 커피를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깜빡했네요. 예, 질문. 아, 네. 아까 감독님이 이게 그 데뷔작이라고 하셨는데 그 데뷔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영화를 완성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시나리오를 쓰시거나 연출하시면서 제일 고민하셨던 부분이 뭔지도 궁금합니다. 첫 영화는 아니잖아요. 첫 장편이라는 얘기죠. 네, 네. 첫 장편이고요. 저는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비록 그 청소년 영화라고 불려지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되게 시네마 키드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영화를 되게 그러니까 많이 만들거나 막 되게 열심히 보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보다는 되게 그 다른 장르들의 예, 뭐 음악도 좀 했고 뭐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래저래 좀 저를 표현하는 제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오고 영화는 뜨문뜨문 만들다가 어떻게 좀 천지신명이라는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좋은 길을 통해 좋은 회사를 통해 이 뜻을 알아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요. 연출할 때 제가 주안점으로 뒀던 거는 그냥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는 정말 좀 이 인물들이 잘 보이려고 되게 많은 각본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인물들과 그 연기 그러니까 좀 빠져서 보이면 연기죠. 연기적으로 잘 보이면 된다라고 해서 정말 좋은 배우들이랑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들도 있고 그냥 이야기들이 그냥 정말 실제 제가 극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극장이 실제 그러니까 체험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블록버스터 같은 체험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어두운 극장 안에서 숨쉬고 있는 듯하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려고 네,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독님 천지신명을 언급하는 순간 아 영화에서 그 소금 뿌리는 게 괜히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네, 잠깐 하겠습니다.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. 예, 이쪽에 아래쪽에 계신 분. 아,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그 모든 장치들이 정말 순간순간에 다 숨겨져 있고 그게 다 이어지는 게 너무 놀라워서 끝까지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. 근데 저 한 가지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수인님이 그 고3인 친구를 위해 대신에 들어가셨잖아요. 근데 그분한테도 두 명의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기 아이들이 아마도 집에서 불물태지만 대신에 갈 수 있었는지 그렇게 표현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된지 너무 궁금해서 손에 들었습니다. 꼭 좀 대답해 주시면 수인의 선택에 대해서 네, 수인의 선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보통 그런 선택을 하기 쉽지는 않죠. 그게 좀 물음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관계가 보면 그 농성 600일 2년 정도 지났고 그 전부터 좀 이렇게 관사 같은 데서 사는 등의 어떤 되게 그 가족들끼리 다 아는 어떤 공동체라고 저는 여겼거든요. 이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방에서 하고 있고 그 공장을 중심으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인이 충분히 그런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건 되게 충동적인 거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본인은 주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쩌면 이 여자가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는 단추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어떤 되게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끔 되잖아요.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. 네. 네, 답변이 네. 또
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 인연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, 그 인연이 왜 인연인지 좀 궁금했거든요. 그 사고 난 지 2년이 됐잖아요. 그리고 아파트도 입주한 지 2년이 됐고, 그리고 그러면 되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3년쯤이거든요. 영화 시작할 때 칠판에 2015년 입주자 대표회의.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, 왜 하필이면 2년 전이고, 왜 하필이면은 2015년으로 설정을 하셨을까? 예, 그런 얘기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왜 2년이냐 하는 거는 제가 그때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까먹은 것 같고요. 시간대를 2015년으로 정했었던 것은, 이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실제 이 마지막 장면처럼 기존 입주자들이 새로운 입주자들을 막아서는 행위가 좀 이렇게 기사에 나고 떴던 때가 그때예요. 그때고. 그리고 2년으로 설정했던 것들은 아마,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좀 어떤 이슈가 막 되게 끓으면 되게 부글부글 끓다가 갑자기 약간 식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. 그 시간이 좀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제 또 인상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.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예. 두 번째 줄. 예. 그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나리오는 훨씬 더 방대한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실제로 영화를 보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답답함으로 이렇게 쭉 가는 부분이 있는데, 원래 시나리오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포인트들이 어딘가 실제로 이제 하는지, 아니면 일부러 관객들한테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만드신 건지. 근데 좀 다양한 코드들이 좀 있긴 했어요. 그래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저 임모 역할, 반상회장 역할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임모라는 분의 좀 코미디적인 코드들이 살짝씩 보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. 사실은 많았고. 그리고 정말 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 중에 그 마지막에 수인이랑 그 아들인 동욱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도 사실 있었습니다. 사실 거기서 동기가 되어서 둘이 같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되는 장면이거든요.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, 현실적으로 관객들을 좀 더 만나고 이 우리가 고생한 이 작품을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포맷 안에 들어와야 되는 좀 니즈가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조금 잘려나가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. 네. 그 아쉬운 와중에 이렇게 잘 배치가 된 것 같아요. 그 코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, 그 농성장이랑 아파트 대표자회의랑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. 이쪽만 보면은 사실 배우님들도 감독님의 연출이었겠지만, 그러니까 좀 오버액션 하는 분위기가 있고, 이렇게 막 올라가 있다면은, 이쪽은 이렇게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약간 무기력도 있고, 뭐 이런 대비들이 굉장히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마지막. 네, 그러면 또 제가 손 드셨나요? 저도 질문거리가 많습니다. 예,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궁금함에서 출발한 질문인데, 사실은 혜정이 선을 좀 많이 넘잖아요. 스윙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, 제가 제3자로, 이제 관객으로 보니까 그렇겠지만, 회사 동료들, 유가족들과도 좀 그렇고, 그리고 막 마지막에는 이제 동욱이한테도 막 그 엄청난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. 이게 막 센 얘기인데, 이게 사실은 다 남 탓하는 얘기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렇게 막 선을, 야, 이건 좀 너무, 관계로 볼 때 선을 좀 많이 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, 또 한편으로는 수인이 투쟁을 접으면서 갑자기 또 두 사람이 급격하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. 이런 걸 봤을 때,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, 영화 이후의 시간대에 이 두 사람의 화해는 가능할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, 감독님께서 혹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, 그리고 배우님들은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혜정과 수인이라면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.
그 선을 넘었다는 게 제가 연기 잘못한 것 같아요, 그러면. 어, 그래요? 예, 선을 넘는다는 게 어떤 거죠? 그러니까 어떤 뜻이? 아, 그 예. 돌아 화해 이제 그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, 혜정은. 네네. 옛날처럼. 네. 근데 그 몇몇 이제 그 단계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저는 영화를 보면서. 그래서 어.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든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어 뭐지? 제 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니야, 이 혜정은 지금 전혀 문제될 게 없는, 그러니까 너무 남편을 잃었고, 근데 어떤 사람은 눈치를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조금 뭐 자기 생각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, 뭐 그 정도의 캐릭터인 건데, 그 다음에 동욱이한테 어떤 심한 말을 했죠? 그 아파트에서 네. 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막. 그거는 선을 넘은 게 아니죠. 얘가 너무 잘못했잖아. 그거는 내 아들이 거짓말을 했잖아. 그것도 한 집안에 혼자 남은 엄마를 깜빵 살게 했잖아요.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인데 그거는 선을 넘은 게 아니지. 내 자식을 훈계하는 거니까. 약간 늦었지만 사과를 지금 드려도 아니 아니 저는 지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, 깜짝 놀란 게 제가 가끔 이제 연기를 하면 배우의 그 원래 그 배우의 그 어떤 기운이 결국은 다 묻어나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호흡이 이 인물을 해칠 수가 있어요. 내 의도가 아닌데. 그래서 혜정이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스페셜한 인물이 되면 이 영화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. 이 영화는. 근데 그렇게 보이면 제가 여기 잘못한 거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. 그 설정들이 그 사실 아파트 문제도 따져보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설명이 그 수인한테 수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벌써 안 받아들이기로 한 느낌이 오고 그래서 혜정은 계속 수인한테 그냥 옛날처럼 지내고 싶었을 뿐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저는 왠지 이제 두 사람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지 않을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갔으면 좋겠다. 두 분께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얘기해 주고 싶지 제가 선을 넘은 거에 꽂혀가지고 네. 질문이 그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.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. 네. 예. 아니요 아니요. 그 저는 아주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흐르면 너무 둘이 의지했고 뜨거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저 살다 보니까 한 10년? 한 5년 정도 지나면 좀 연락하지 않을까?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돌아가겠지만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거다. 시간은 네. 좀 필요할 것 같아. 네. 저희가 그 가을에 부산 갔을 때 저는 그 지금보다도 코로나가 더 이렇게 조심하던 때였는데 그때도 많은 관객분들이 관을 채워주시고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꼭 둘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품으신 것 같았어요. 눈빛이. 그래서 되게 여러분이 아 그러면 수인이랑 혜정이랑 어떻게 되나요? 이제 정말 이 둘은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되나요? 이렇게 여러 분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는 가을에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세월이 약인가 봐요. 제가 지금 연말에 이 질문을 다시 받으니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 거예요. 마치 그런 것처럼 저희 영화는 여전히 좀 그렇게 둘의 그 뭔가 건너지 못할 강이 이제는 정말 생긴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쩌면 제가 좋아했던 동욱이나 또 저희 아이들을 좋아해주는 동욱 이제 그런 관계들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조금만 더 빨리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연말이라 그런가?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오늘 들으니까 또 질문이 새롭네요. 제 선을 넘는 질문을 네,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독님 혹시 이제 시나리오 작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생각해둔 그게 있었는지 쓰진 않아도 아 이 사람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아니 뭐 이렇게까지 몰아놨는데 서로 그냥
1층에 4층에 살고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지내겠죠. 네, 감독이죠, 심지어. 네, 네, 네. 네. 아, 근데 감독님이 그 부산 영화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하신 것 같은데, 이렇게 소원해진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명씩 다 있지 않냐. 어떤 오해와 사건으로. 그 사람에게 이 영화를 보고 언젠가 전화 한 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. 나이 좋아지니까 바뀐. 아니 그 마음은 있지만 좀 너무 늦게 했던 것 같아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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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네. 그 질문을 다 받긴 했는데 급하게 이제 질문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.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네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사실은 김선영 배우님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듣다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확고하신 느낌이 살짝 들었고 보통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한 입장에서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연기 뭐 감정 연기를 하실 때 아, 이 캐릭터는 여기까지 감정을 해야 돼 뭔가 이런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가 너무 궁금해요. 네, 저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. 그 상황에 액션했을 때 닥쳐봤을 때 느껴지는 만큼만 하려고 노력해요.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해놓지는 않아요.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.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본을 봤을 때 어떤 특별 출연할 일이 있었는데 대본을 봤을 때 이런 대중 앞에서 어떤 걸 낭독하는 거였는데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하고 액션을 했는데 풀샷이었어요. 진짜 큰 풀샷. 근데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. 보통 이제 드라마는 풀샷 찍고 바스트 찍고 뭐 투샷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. 많이 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울겠구나 싶은 씬은 바스트부터 찍잖아요. 그렇거든요. 왜냐 감정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저는 예상을 못한 거예요. 근데 막상 거기 딱 올라와서 이 대중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제가 예상을 못해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심려를 끼쳐드렸어요 그분들한테. 왜냐면 바스트에 연결이 튀잖아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스태프들 그 거의 한 보조 출연자 한 100명이 넘었는데 저 때문에 계속 기다리셨어요. 왜냐면은 그게 바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일단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피를 볼 때가 많죠. 많아요, 저. 네. 네, 저도 뭐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연기 잘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건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연기를 했지 막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. 근데 막상 얘기해 보면 김수정 배우님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딱히 돼 있는.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런 연기들을 해주시는데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끝내야 됩니다. 네, 많이 혼났고요. 감독님 그리고 관객 배우님 두 분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드리고요.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엔 이윤지 배우님 먼저 하실까요? 네. 아, 네, 이렇게 서울에서 저희 이제 개봉 전에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독립영화제를 통해서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드림팰리스로 이렇게 수인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많이 기억할 만한 좋은 추억이거든요. 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여기 밖에서 기다리면서 오늘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 10명 정도 있으려나 진짜 그랬는데 이렇게 그리고 보통 그러다가 슥 나가시잖아요 저희. 근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눈물 나게 정말 감동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굉장히 떨리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관객이라서 이거 끝나면 또 관객이라서 이렇게 이런 영화를 선택해서 와서 봐주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내년에 상반기에 또 개봉을 하게 되고요. 그때 또 생각나시면 한번 또 극장 찾아주시고
예,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함께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, 예, 영화 보는 것 중에 제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먼저 갔다는 거잖아요. 예, 개봉 날짜 잡히고 개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예, 스텝의 한 명이 되는 느낌으로 이 영화 적극적으로 예, 재밌게 보셨으니까 남아 계시잖아요. 좀 여기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고, 김선영 배우님이 평소에도 독립 영화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자주 영화제에서 뵀으면 좋겠고, 이윤지 배우님도 예, 저는 독립영화제에서 처음 뵙지만, 예, 아주, 앞으로는 굉장히 좀 많은 작품으로 예,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이 세 분 박수 크게 좀 쳐드리면서요.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